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 여섯 번째로 히틀러는 정말로 자살을 선택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히틀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의 기억 속에 히틀러는 어떤 인물로 남아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자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학살자, 간악한 독재 등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살을 했고, 그래서 독일이 항복하게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 히틀러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일인이 아닌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 1889년 4월 20일에 여섯 남매 중에 네 번째로 태어난 히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주정뱅이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클라라는 몸이 허약해서 당시 아버지의 폭력성과 무자비함을 막아줄 힘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꽤 총명한 편이었던 히틀러는 막상 학교에서의 성적은 좋지 못했고, 마음속에 삐뚤어진 관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무공무원이었던 그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술꾼의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돌프는 오랫동안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를 견디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이 쌓여만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의 성적은 바닥을 기게 되었죠. 14살 나이에 아버지 알로이스가 사망을 하자 아돌프는 의외로 꽤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엔 본인이 병을 앓아서 1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요. 1907년, 그는 자신이 원했던 비엔나의 미술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탈락을 하면서 또한번 좌절을 겪게 되었고, 이후로 어머니마저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성인이 된 히틀러는 엽서에 담긴 그림을 그대로 다시 그려가지고 상인들에게 파는 길거리의 그림쟁이가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의 징집을 피해서 생계 유지와 병약함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그는 아리아 인종 우월주의와 유대인 멸시에 사로잡힌 뒤였고요. 그래서 슬라브족과 유대인이 뒤섞인 오스트리아의 군대에 가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 후대의 사람들의 어떤 평가 해석입니다. 오히려 그는 뿌리 깊이 독일인을 동경하였고, 그래서 1914년 7월 말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즉시 바이에른 16보병연대에 자원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군대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군대에 갈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히틀러가 독일의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한 거죠.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자 이후 독일군 육군 통신병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 나아가다가 1919년 9월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후로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된 그는 나치당을 만들어서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가 투옥이 되기도 하는데, 이 당시 감옥에서 나의 투쟁을 출판하면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개월의 짧은 투옥 생활을 한 뒤에 정계로 돌아간 그는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엉망이 되어 있던 독일의 부흥을 주장하면서 나치당을 독일
사회민주당에 이은 제2의 정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꾸준히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한편 나치 내부의 세력도 일통한 히틀러는 국방군을 나치당으로 흡수를 했고요. 외교적 성과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독일의 강력한 독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탈린과 두 번째 제2차 세계대전과 패망. 스탈린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불을 붙였던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을 주저하는 사이에 독일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항복을 받아냅니다. 공습 및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기동력이 결합된 전격전이라는 전술을 바탕으로 1940년 말까지 히틀러는 서부 유럽과 스웨덴을 제외한 북부 유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을 끝내 무릎 꿇리지 못했던 상태에서 그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소련까지 진격을 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41년 6월 22일 시작한 소련의 침공은 10월경 모스크바 진격까지 했지만 모스크바의 추위는 독일군이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후퇴를 하게 되었고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덩달아 미국에까지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추축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한 축이었던 이탈리아가 연합국의 시칠리아 침공, 허스키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칠리아 침공으로 항복을 하게 되었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위기를 맞았던 독일군 역시 소련의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에게 연패하며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30일 소련군이 히틀러의 벙커로 포위망을 좁혀오는 도중 그는 전날 결혼했던 자신의 부인 에바를 비롯한 측근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새로운 총통으로 독일 해군사령관 데니즈 제독을 선임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에바와 응접실을 떠났던 그 둘은 총성과 함께 자살을 선택합니다. 에바는 독극물을 마셨고요.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히틀러는 정말로 그날 자살을 했는가? 1945년 5월 3일 독일군을 함락시킨 소련군은 히틀러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히틀러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그들은 히틀러의 주치의를 수소문하게 되죠. 그러나 주치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고 주치의의 조수였던 인물만을 겨우 찾아내서 시신의 치아가 히틀러의 생전 치료 기록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그로써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지난 2000년에는 이 히틀러의 두개골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 닉 벨란토니 교수와 유전학자 린다 스트로스보 교수가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서 이 두개골을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히틀러의 자살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이 연구 과정이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개골의 DNA 분석 결과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이 두개골이 히틀러와 함께 자살한 에바 브라운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에바는 독극물로 자살했다라고 알려졌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추측들이 덧붙게 되었죠. 가장 주목을 끌었던 주장은 히틀러가 사실은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165cm 정도의 키로 작은 편에 속했고요. 좁은 어깨,
좁은 어깨에 엉덩이가 크고 걸음걸이가 여성스러웠다라는 점이 증거로 제시됩니다. 히틀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물은 자신의 일기에 히틀러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처럼 자라왔으며 코수염 역시 남자로 위장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내용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히틀러의 사라진 주치의가 남긴 기록 중에는 히틀러에게 남성 호르몬을 주사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이 주장에 더 힘이 실렸죠.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주장을 억측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히틀러의 비서 중 한 명은 히틀러가 자신의 남성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2017년 9월 3일 방송분에서는 에콰도르 쿠엔카 마을의 성당에 1957년 부임해온 크레스피 신부가 사실은 아돌프 히틀러였다라는 주장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주장은 크레스피 신부가 마을에 온 것은 히틀러가 죽은 뒤이며 히틀러와 비슷한 나이였고 낯선 독일인이 그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무척 닮았고 채식주의자였고 이탈리아가 유창한 것도 같았고 그가 소장한 예술품 역시 히틀러 개인 소장품과 동일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히틀러의 자살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선 56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히틀러가 사망 전날에 23살 연하의 에바 브라운과 결혼을 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전부터 그 둘은 연인이자 비서인 상태였지만 자살을 계획했던 입장에서 굳이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죽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게 의문이었던 거죠. 죽음을 가장하고 멀리 떠나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많은 독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인물을 준비해서 암살에 대비하는데 히틀러 역시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 자살을 위장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나 이 둘의 시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의 경호원들이 히틀러와 에바의 시체를 벙커에서 끌어내서 가솔린을 뿌려서 태운 뒤에 소련군의 폭격이 빗발치고 도시가 불타는 와중에 포탄으로 인해 생긴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체들이 정말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점은 없다라는 것이죠. 2017년에 공개된 CIA 기밀 문서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는 1955년에도 생존해 있었고 콜롬비아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한 SS 친위대, 그러니까 나치 친위대의 주장일 뿐이며 신빙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비슷한 은신설이 가장 유력하게 떠올랐는데 아돌프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을 했고 연합군의 공세를 피해서 수송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주했고 이후 아르헨티나에 정착해서 살다가 1962년 2월 13일에 죽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히틀러의 죽음을 명확히 입증할 근거가 없는 데다가 히틀러의 죽음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해골 역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우리는 히틀러의 자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구독,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